안녕하세요. 에이프롬입니다. 올여름 날씨만큼 아주 핫했던 실버 아이템 하울을 찍어볼 건데요. 실버템 특유의 영롱하고 시크하고 시원한 분위기가 여름에 특히 잘 어울리기도 하고 또 요즘 유독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하나둘 구매하다 보니 영상에서 와르르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제품이 꽤 많이 모였기도 하고 써보고 괜찮았던 룩에 포인트 주기 좋은 흔하지 않고 감각적인 실버 아이템들 종류별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가방, 실버백 이런 게 룩이 활용하기도 좋고 이거 하나만 맺어도 트렌디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제가 픽한 가방은 바로 요거 루에브르 제품이고요. 이건 실물이 훨씬 더 세련되고 예뻐요. 차분한 실버톤인데 왠지 느낌 있게 반짝거린다고 해야 하나? 미니 사이즈의 숄더백인데 그렇다고 이게 완전 작은 초미니 느낌은 또 아니고 이 안에 쿠션이나 지갑이나 우리가 데일리하게 넣는 짐들은 다 수납이 되면서도 룩에 딱 포인트가 되게끔 시선을 확 끌어주는 그런 크기예요. 이 앞에 있는 바 장식도 되게 유니크하고 길이를 좀 만져서 크로스나 숄더로 멜 수 있는 끈이 있어서 투웨이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트랩은 빼고 이 실버만 달고 있는 게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여름에 잘 어울리긴 하지만 또 여름뿐 아니라 계절 상관없이 휘뚤마뚤 손이 자주 갈 만한 그런 가방이에요. 진짜 실물 너무 예쁩니다. 그 다음 실버백은 아포아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이거는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은색 그 자체. 이 실버 톤이 좀 더 화려하고 강렬한 느낌이라 이것만 있으면 다른 주얼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빡 있어요. 코트로도 들 수 있고 백팩으로도 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실버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앞에는 이렇게 이 버튼을 돌려서 여밈을 고정할 수 있는 이런 타입이고 이 앞부분에 조그맣게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이런 깜찍한 키링을 달 수가 있어요. 이런 액세서리가 엄청 유행하잖아요. 단게 훨씬 귀엽죠. 또 이 가방 내부가 은근히 공간이 커요. 그래서 수납도 꽤 될 것 같죠. 그리고 이 소재가 또 은은한 크랙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더 빈티지한 멋이 있더라고요. 스크래치에 민감하지 않은 타입이니까 진짜 편하게 들기 좋고 루에브르 제품이 좀 더 포멀한 스타일이었다면 얘는 좀 더 캐주얼하고 깜찍한 느낌. 다음은 요거 붕크 제품이고요. 이 가방은 제 영상에서 이미 여러 번 소개했어가지고 익숙한 제품이실 텐데 이게 은근히 여러 가지 코디에 활용하기 좋았어요. 포멀룩부터 캐주얼룩까지 다 어울려서 이번에도 한번 픽해봤는데요. 이거는 쉐입 자체가 유니크하죠. 무언가 만두가 떠오르는? 위에서 이렇게 살짝 누른 듯한 모양이 특징이고요. 이게 제가 막 눌러놓은 게 아니라 애초에 이 모양 자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는 붕크의 시그니처 버클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토트로 들거나 또 크로스 끈을 연결해서 투웨이로 들 수 있는 가방이에요. 이거는 핸들이 짧고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가방만큼 수납이 많이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안에다가 우리가 평소에 들고 다녔던 그런 기본적인 소지품들은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미니백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가방도 너무 귀엽습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는 바로 슈즈. 이런 신발도 포인트템으로 딱이죠. 특히 실버 운동화가 캐주얼한 듯 또 센스 있어 보여서 왠지 이거 신기만 해도 옷잘 입는 느낌을 주기 좋은 치트키템이에요. 이거는 올여름 초부터 아주아주 아주 핫했던 신발이고 저도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려서 익숙하신 브랜드일 텐데 오니츠카타이거의 멕시코 66 화이트 실버 컬러예요. 이거는 왠지 유행 탈 것 같고 또 활용도가 과연 좋으려나 싶어서 딱 봤을 때 너무 예쁘지만 구매를 좀 망설였던 신발이거든요. 그런데도 며칠 동안 계속 아른아른거려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진짜 사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또 은근히 코디에 매치하기 너무 괜찮고 신는 즉시 포인트가 되고요. 딱 보기만 해도 영롱 그 자체. 이 실버도 다 같은 실버가 아니잖아요. 잘못 고르면 무언가 요상하고 매치도 힘들고 좀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오니츠카타이거의 화이트 실버 이 컬러는 코디 활용하기 좋을 만한 그런 깔끔한 실버 컬러입니다. 특히 제가 코디하다 보니까 이게 데님이랑 그렇게 잘 어울려요. 이번 여름 내내 스타일링할 때 완전 뽕 뽑았었는데 솔직히 가을까지도 쭉 신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뉴발란스 너무 예뻐. 뉴발란스는 이런 그레이 톤이 국룰이죠. 딱 뉴발란스 생각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디자인이고 이거야말로 히뚜루마뚜루 그 자체입니다. 뭐 데님 팬츠, 트레이닝복, 스커트, 원피스 안 어울리는 코디가 없어요. 이게 또 컬러명은 실버 그레이이긴 한데 그냥 딱 봤을 때 엄청 튀는 그런 실버가 아니에요. 오니츠카타이거 제품은 완전 실버 그 자체였다면 이 제품은 실버 컬러가 아주 은은하게 진짜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분명 캐주얼한 운동화인데 왠지 세련되고 또 트렌디한 무드가 있어서 진짜 이것도 보자마자 이건 사야 돼 했던 제품이고 내가 실버 트렌드를 좀 반영해보고 싶은데 평소에 데일리로 활용하기 좀 어려웠다거나 코디가 쉽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으로 실버템 입문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 뉴발란스가 한동안 핫하긴 했지만 이제는 유행템보다는 하나쯤 있으면 그냥 막 신기 좋은 클래식 스테디 운동화 라인이잖아요. 이거
소문은 진짜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쭉 코디하기 좋을 거예요. 그 다음 실버 아이템은 바로 에어팟 맥스인데요. 엥? 아니 얘가 여기서 왜 나와? 하실 텐데 이게 또 은근 괜찮은 패션템이에요. 그냥 티셔츠 하나 딱 입고 운동화 신어주면 편한 캐주얼 룩이긴 한데 2% 아쉬운 느낌일 때 있죠. 그럴 때 목걸이 같은 주얼리를 매치하기에는 뭔가 너무 꾸민 느낌이라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요거 하나 목에 껴주거나 귀에다가 딱 해주면 인간 힙, 인간 핀터레스트, 인간 인스타그램 딱 요즘 느낌이에요. 짜란! 제가 지금 입고는 이런 점프스트랑도 잘 어울리죠. 이렇게 썼을 때 편하고 노래도 들을 수 있으니까 실용적인데 룩의 완성도가 확 올라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지금 같은 여름에는 좀 더워서 땀 차고 그렇긴 하지만 한동안 이게 겨울에는 은근히 귀마개 역할을 하기도 했잖아요. 진짜 이거야말로 계절을 타지 않는 패션템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도 양심 고백을 하자면 이거 사서 헤드폰보다는 패션템으로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핀터레스트에 요즘 이렇게 헤드셋으로 룩에 포인트를 주는 코디가 은근 많이 보이는데 가성비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힙한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에어팟 맥스 하나 큰맘 먹어야 하긴 하지만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은근 괜찮아. 다시 진짜 패션 아이템으로 돌아와서 실버 하면 또 액세서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제가 여러 아이템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중에서 꼭 소개하고 싶은 귀여운 것들로 골라봤어요. 올여름에 다시 초코가 유행을 했잖아요. 제가 픽해온 제품은 카인더 베이비 제품인데 볼드한 하트 펜던트가 달려있는 디자인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뽀짝하고 너무 곤듀곤듀한 느낌을 선호하지 않는데 요즘 감성으로 키치한 스타일 이 펜던트가 매트한 실버 컬러예요. 너무 막 가볍지 않고 무게감을 잡아주는 느낌이 있고요. 이게 유광에다가 막 반딱반딱 빛나는 그런 실버였다면 오히려 너무 튀니까 룩에 매치하기 조금 어렵고 스타일링이 너무 영해지는 느낌이라 활용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키치한 느낌은 살리면서도 모던하고 포멀한 룩에도 은근 잘 어울려요. 그리고 반지랑 귀걸이 너무 특별한 아이템 말고 그냥 데일리하게 쓰기 좋은 실버 아이템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런 것도 괜찮죠. 코디에 잘 어울릴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하나 잘 갖고 있으면 쭉 끼기 좋아요. 저는 평소에도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입다 보니까 그때그때 어울리는 주얼리를 매치하고 있어서 다양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평소에 심플한 룩을 즐겨 입고 너무 포인트보다는 은은하게 센스 한 스푼 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얇은 실반지 있죠. 이런 걸 여러 개 구비해두고 손가락에 낀다거나 귀걸이도 너무 화려하지 않고 이런 단정한 디자인이 괜찮고요. 이런 거야말로 코디 상관없이 데일리로 항상 끼기 좋고 약한 피부에 닿는 제품이니까 너무 저렴한 거 말고 퀄리티 좋은 걸로 골라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어서 보여드릴 제품은 머리끈인데요. 이거 보세요. 덩글덩글 너무 귀엽죠? 어떤 분은 이런 걸 왜 사?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했습니다. 평소에 쓰는 일반 검정 머리끈이나 대량으로 파는 그냥 고무줄 같은 거 그런 것도 잘 쓰긴 하는데 뭔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가 될 만한 머리끈이 있으면 뭐 친구들과 파티가 있다거나 여행을 가거나 좀 더 꾸미고 싶은 날에 이걸로 머리 묶으면 완전 포인트 주기 좋아 보였어요. 또 이게 머리 안 묶을 때는 이렇게 손목에 끼고 있으면 되니까 뭔가 팔찌 같은 느낌이라 생각보다 활용도 괜찮죠. 머리에다가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팔에다가도 쓸 수 있고 투웨이로다가 활용 가능하겠죠. 이게 상세 페이지 보니까 모델분은 하나 말고 여러 개로 긴 머리 쫑쫑쫑 묶어서 연출했던데 그렇게 포인트를 주는 것도 진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정가 기준 6만원. 6천원 아니고 6만원. 머리끈 치고 결코 저렴한 금액은 아니라 가성비가 많이 아쉽 쉽죠? 그래도 한번 사두면 지금처럼 실버 포인트가 트렌드일 때는 머리끈으로도 활용하고 또 이렇게 팔찌처럼 유행 안 타고 쓰기 좋을 것 같으니까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뽕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아이템은 바로 체인 벨트입니다. 이건 진짜 Y2K 느낌 가득한 패션템이죠. 실버 체인으로 포인트 줄 수 있는 제품이고 심플한 코디에다가 레이어링하면 눈길을 확 끌어줄 만한 그런 포인트템이에요. 여기에 다이애그널 로고 포인트가 펜던트로 함께 달려있고요. 무게도 뭐 거의 없어요. 가벼워요. 이런 레이어링 용도의 제품은 무거우면 아무래도 불편한데 그렇다고 또 엄청 약한 느낌은 아니어서 끊어질 걱정 없이 그냥 편하게 매치하기 좋아요. 상세 페이지 보니까 원피스, 데님, 스커트 위에다가 레이어링으로 활용했더라고요. 옷 종류 크게 안 타고 다양한 컬러에도 둘러주기 좋은데 개인적으로 데님이나 쿨한 화이트 또는 블랙 이런 컬러랑 매치했을 때 가장 예뻐 보이는 것 같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뭔가 코디 구성이 심심해 보일 때 있죠. 이런 체인 벨트를 활용하고 있는데 코디 효과가
너무 좋아요. 진짜 멋스러운 느낌. 대신에 이런 체인 벨트는 포인트 아이템 그 자체니까 패턴이 너무 화려하다거나 뭐 컬러가 비비드하다거나 너무 투머치로 포인트를 줄 경우에는 오히려 좀 촌스러운 느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룩 안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키링입니다. Y2K 무드가 유행하면서 이런 키링도 진짜 많이 보이잖아요. 보통 가방 같은 데 걸어서 많이 활용하시던데 저는 뭐 차키나 아니면 바지 같은 거 보면 벨트고리 있죠. 그런 데 걸어서 연출하는 것도 스타일링 방법 중에 하나예요. 먼저 요거 제 주얼리 방앗간 중 한 곳이기도 하고 어거스트 하모니 거예요. 이게 실버뿐 아니라 이렇게 진주 리본까지 들어가 있어서 러블리한 무드가 돋보이는 아이템이에요. 뭔가 하이틴스러운 느낌도 있고요. 이 하트 펜던트랑 음각 디테일도 그렇고 약간 깃발 같은 이 책갈피 같은 디자인에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뭔가 동화 같은 디자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디테일이 너무 예뻐요. 진짜 작고 소중한 느낌. 이게 하트도 워낙 볼드하고 꽤 무게감이 있어서 저는 차키에다가 잘 걸어서 활용하고 있어요. 차키는 가방에 넣어뒀을 때 빨리 찾는 게 좋으니까 볼드하고 막 휘적휘적 뒤졌을 때 손에 잡히기 좋은 그런 키링이 좋거든요. 이런 볼드한 키링을 걸어서 가방 안에 넣어뒀다가 팔에 깊숙이 넣어서 이렇게 슉슉 하다 보면 금방 손에 딱 들어옵니다. 이런 가방 고리에다가 딱 걸어주는 것도 너무 귀여워요. 그죠? 그 다음은 유즈의 키링.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는 얇은 리본이 들어가 있어서 러블리한데 또 이게 블랙 컬러여서 무게감을 살짝 잡아준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은근히 시크한 무드가 있는 게 매력이에요. 키링으로 나온 제품이긴 하지만 이거는 오히려 룩에다가 포인트를 주는 용도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모델분이 화이트 팬츠에 있는 벨트 고리에다가 딱 걸어서 연출한 게 그렇게 예뻐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뻐서 저도 모르게 스르륵 구매하게 된 아이템이고 이거는 이렇게 드롭 디자인의 실버 체인에다가 유즈의 심벌 로고와 또 실버 링 구성이에요. 이 링이 되게 편한 게 이렇게 손가락에 딱 꽂아가지고 차키 딱 걸어두고 쓰는 용도 괜찮고 이 리본 컬러가 핑크나 스카이블루도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컬러로 골라보시는 것도 좋아요. 진짜 키치한 느낌이 돋보이는 아이템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그동안 차곡차곡 모은 실버 아이템들을 모두 소개해보았어요. 이 중에서 어떤 제품이 가장 여러분들의 취향이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